오, 진짜. 야, 목소리 예쁘다. 눈이다. 와, 와. 뜨끈한 라면 국물에 소주 한 잔 탁. 하면 좋겠네요. 나는 뜨거운 물에 푹 담갔다가 푹 잠들었으면 좋겠다. 별 사고나 나지 않았으면 딱 좋겠는데. 먼저들 들어가. 아무래도 오늘 병원에서 자야겠다. 아, 술들은 마시지 말고 혹시 응급 코랄 상황 생길 수도 있으니까. 알았지? 어쩐 일이래. 기상청에서 날씨를 다 마치고. 안 그래도 오늘 이렇게 눈 올 확률이 있다고 그래서 우산 챙겨 나왔더니. 어, 여보. 아, 미안해. 나 엄마랑 수다 떨다 늦게 출발했어. 미안. 형식이는 밥 먹었어? 아, 잘했네. 아니, 지금 막 눈까지 내려서 내일 유치원을 보내지 말까 어쩔까 싶네. 그러니까. 어, 알았어. 중후군? 네. 김사부 손목이 그것 때문에 말썽인 모양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출근을 안 했고요. 수술이 급한 상황이라니까 일단 수술하면 3, 4주 정도는 꼼짝 못하게 될 것 같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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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수술 날짜 언제 잡힐지 알아보고 계속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혼자 뭐해요? 지금 분위기 한창 좋은데? 병원에 다시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할 일이 있어서요. 뭘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세요. 그냥 대충대충 설렁설렁 편하지 않는 선에서 아래 애들 시키세요. 원장이 너무 열심히 해도 밑에 애들이 피곤해. 지금 들어가 인사드리면 괜히 분위기 깰 것 같으니까 센터장님께서 저 대신 말씀 좀 잘 전해주세요. 사람은 자고로 대세를 따를 줄 알아야 해요. 이미 흐름은 정해진 것 같으니까 괜히 힘 빼고 그러지 마시라고. 혹시 제자리에 관심 있으십니까? 이봐요, 박 원장. 나 그렇게 야심가 아닙니다. 내 모토가 원래 가늘고 길게. 이왕이면 비주류보다 주류에 묻혀서 가늘고 길게 가자예요. 그리고 나는 돌담병원이라면 그쪽에다 트림가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나 좀 안 엮이게 잘합시다, 박 원장. 이사장 말 좀 잘 들으시고요, 어? 가보겠습니다. 아, 숙여야 할 땐 좀 숙이고 살아요. 그러다고 뭐 어떻게 안 됩디다. 이 사람 뻣뻣하기네. 아, 난 괜히 오늘 내려와가지고 진짜. 이동센터장 어딨나? 자, 환자들도 아시죠?
광민국이 저거 대체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네, 돌담병원 응급실입니다. 김사부? 어? 왜들 다시 들어왔어? 혼자만 멋있는 척하는 게 배 아파서요. 의리 없이 정쌤만 혼자 대기타기 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제 뒷덜미까지 붙들고 다시 들어오셨습니다. 뭘 또 의식이나. 야, 여기선 다들 비 오거나 눈 오면 의뢰 집에 안 들어가는데 뭐. 다들 그런다고요? 거의 그렇지. 급한 일 있는 사람들 아니면. 그런 룰은 누가 만든 건데요? 김사부님이요? 시작은 김사부께서 하셨지. 그 뒤를 우리가 따르는 거고. 에이, 말도 안 돼. 자발적 야근이라고요? 야, 이런 일을 누가 억지로 시킨다고 하겠냐? 돈 줘도 안 해, 요즘 애들. 요즘은 워라밸 시대니까요. 저만 해도 돈보단 퇴근입니다. 봐, 이런다니까? 아, 힘들진 않으세요? 3년째 이러고 사는 거 보면 뭐 할 만은 한 거겠지? 불만도 없고요. 불만? 애하고 애엄마하고 떨어져 사는 거 말고는 뭐 솔직히 환자 보는 게 속 편할 때가 더 많긴 하지.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해요? 그러게. 여기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런 의미에서 족발 치킨 막국수 좀 시켜도 될까요, 선생님? 그래, 그래. 시켜, 시켜. 야, 나도 배고프다, 야. 일단 배부터 채워놓자. 네, 그럼 주문하겠습니다. 네, GS 서우진입니다. 버스 전복 사고랍니다. 김사부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사고 지점이 우리 돌담병원에서 10분 거리밖에 안 된다는데 사고 버스 안에 김사부께서 같이 타고 계셨답니다. 예? 아니, 뭐라고요? 김사부께서 사고를 당하셨다고요? 그래서요, 지금 상태가 어떻답니까? 많이 다치셨답니까? 잠깐만. 김사부. 지금 다들 모였어요. 그래요. 잠시만. 나 김사부예요. 아이고, 김사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버스가 전복됐다니. 아니, 어쩌다 그 버스를 타신 겁니까? 김사부. 몸은요? 괜찮으신 겁니까? 아니, 지금 병원에 누구누구 있어요? 다 있어요. EM, GS, CS 선생들,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까지 전부 다 대기 중. 그쪽 상황은 어떤데? 지금 운전자 포함해서 내 눈에 띄는 승객만 지금 대충 12명쯤 돼요. 어떻게 할까? 자, 일단 서우진하고 차은재. 네, 선생님. 네. 자, 너희 둘은 지금 즉시 사고 현장으로 지금 최대한 빨리 튀어와. 올 때 저 현장 대응 키트 챙겨오는 거 잊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대응 키트는 제가 내오겠습니다. 찾기가 좋은 어축장에서. 알겠어.
현장에 임산부가 있는데 지금 상태 너무 안 좋아. 빨리 충기심을 줘요. 오비주아이도 없는데 무슨... 야! 가까운 산부인과 병원부터 연결해 주자. 엄쌤, 정밀병원 산부인과하고 중원 산부인과 양쪽 다 연락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NICU 베드도 좀 확보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윤수 선생님. 네, 김사부. 지금 이 시간부로 돌담병원 응급외상 컨트롤은 정윤수 선생님 네가 합니다. 예? 제가요? 할 수 있지. 네, 할 수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오케이. 지금 내 시야에만 중증으로 보이는 외상 환자가 둘이 더 보여. 예, 알겠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비해 준비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다들 들으셨죠? 네. 12명이 넘는 환자들이 곧 들이닥칠 겁니다. 임산부 포함 확인된 외상 환자들만 셋이에요. 입구랑 가까운 배도 준비해 주시고 웜셀 라인이랑 이비, 디스에 충분히 준비해 주세요. 움직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남도일 선생. 알았어요. 수술방 열어놓고 기다릴게. 엄쌤, 심혜진 선생도 좀 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돌담병원 응급실인데요. 김사부. 김사부는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으신 겁니까? 김사부! 나는... 괜찮아요. 이제 일단 구급대 도착하는 대로 여기 상황을 수습하고 곧장 병원으로 갈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그럼 병원에서 뵙겠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글쎄요. 버스가 구름 같은데요? 아, 너무 막히는데 어쩌지? 나 먼저 갈게. 뭐? 야! 소원진! 야! 야! 아! 안에 있는 승객들도 이제 막 구조 시작했습니다. 사고버스 안에 의사 선생님 한 분이 타고 계셔서 그분이 안에서 부상자들 컨트롤 해주고 계십니다. 의사가요? 네. 나야. 원장님, 지금 병원 근처에서 버스 전복 사고가 난 모양인데요. 알아. 나도 지금 그쪽에 있어. 그 버스 안에 김사부가 타고 있답니다.
의사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머니. 우리 애기 좀 살려주세요. 네, 꼭 그렇게요. 자, 말씀하시지 마세요. 기운 막히세요. 우리 애기 꼭. 아주머니, 정신 차리지! 아주머니! 김사부! 상황이 안 좋은데요? 네, 접니다! 지금 어디야? 지금 가고 있습니다! 더 빨리 와! 더 빨리! 네,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도망쳤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도착했습니다, 선생님. 그대뿐인 날 기억.